지금부터 평택 과학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인을 맡은 김현정 국회의원실 김성우 실장입니다. 먼저 평택시 과학부 유치를 도모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택 과학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홍기현 국회의원이 참석하겠습니다. 이병진 국회의원이 참석하겠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정상선 평택시장님 참석하겠습니다. 평택시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토론 이슈인 과학부 유치 문제는 정말로 평택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이슈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발빠르게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지를 이어받아서 지난 7월 3일에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택에 어떻게 하면 과학부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자원이 빈약한 나라는 인재의 중요성을 제3제4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특목고, 국제학교, 이제는 경기 남부과학고가 방점을 찍습니다. 어디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태 교육관님하고 통화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우선 관심과 또 응원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님 세 분과 함께 또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가슴을 펴서 과학고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과학고등학교가. 이 북과학고등학교 입시 경쟁률이 10대 1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의 과학고 평균은 이제 3대 1 정도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에는 빠르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과학고가 유치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평택 시장님도 계시겠지만 평택 과학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용은 반도체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반도체를 보내면 어떤 자녀가 필요할 거냐, 어떤 적성이 필요할 거냐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 나머지라는 다 올드라이지. 저는 절대로 평택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평택시가 1년에 예산이 1조가 좀 넘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3조 정도 됩니까? 자, 얼마나 벌어서 세금을 내는 줄 몰랐어요. 근데 기흥화성에만 세금을 1년에 6조. 이거 한 평의 땅에 집대기 용인방에서 마이너스 6분짜리가 고가에 제한된 삶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적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음은 국제입법조사처 연구관으로 일하시는 이덕남 대학교육법학회장님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과학과의 법적 성격과 가지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또 평택의 여러 가지 이제 입지 여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 시대를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마디로 그 평택 과학고가 어떤 연역과 법적 성격, 목적을 가지고 있고 최근 과학고 지정 사례를 통해서 경기 과학고 추가 지정, 평택 유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평택시가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지를 조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제를 마치고요. 종합토론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 앞으로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어디 어디 지자체를 추천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최종적인 그 승인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과학고 추가 지정을 중심으로 아마 오늘 주제하고 가장 딱 맞았던 용역을 2023년도에 경기도 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구의 유선 시스템처럼 이 과학 분야 과목을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과학계 유선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는 것은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수학 과학 교육의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평택 교육 지원 청하고 지속적으로 논의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준비해서 경기형 과학고가 평택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실험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지식적인 부분 말고도 실험 실습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활동을 한 아이들이 면접장에 가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주변에 기관이 없으면 저희가 멀리 가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 거기다가 좀 과학관을 해달라 그랬더니 자료 수신으로 쓰겠다고 그래서